이곳은 주 정부 청사가 모여 있는 다운타운 톰슨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1993년 누나의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23년간 복역 중인 앤드류서의 사면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공판에는 앤드류를 지속적으로 후원했던 윤예서 스코키 커미션스와 20년간 그와 인연을 맺고 있는 양 아버지 김한철 장로를 포함 85명의 한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지정된 좌석이 꽉 차 뒤에 서 있는 한인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앤드류의 사면을 지지하는 이들은 앤드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는 내용의 서명을 선보이며 한인들의 단결된 마음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김한철 장로는 앤드류는 현재 신앙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김 장로의 통역을 맡은 이는 앤드류와 같이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던 앤디 송 씨의 아들 송영민 씨가 맡았는데요. 송영민 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들어간 뒤 앤드류와 같은 방을 썼는데 당시에도 아버지를 잘 보살펴줬다며 모범수로서의 앤드류를 강조했습니다. 앤드류의 사연에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감추기도 했는데요. 김성민 변호사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를 봐왔다며 앤드류는 복역 기간 동안 분노관리 프로그램과 말기 환자 보호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든 이들을 위한 사역 활동 등 사회에 도움을 주는 이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예서 씨는 그의 모든 비극은 누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당시 유일한 혈육이었던 누나의 계속된 부탁을 외면하지 못한 그에게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사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크리글러 위원은 결국 앤드류는 살인 이후 누나 캐서린에게 7만 5천 달러를 받았다며 이는 남매 간의 거래가 성사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어 쿡카운티 검찰 마크 시리프카 검사는 모든 것은 앤드류의 결정이었다며 그는 단지 살인범에 불과하다고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앤드류의 변호사 알리시아는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희망적인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인 커뮤니티의 응집력에 놀라움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I keep saying this, but Andrew would not be where he is today without the support of the community. And it's been really powerful for us to watch for 25 years all of these people rally around him and stick with him. And I think it's really a powerful sentiment about the community and also about Andrew because he's someone that we want to rally behind. He is a good person. He's done a bad thing, but that doesn't mean that he doesn't have promise for the future. And I think you guys all see that. We certainly see that. And we're really grateful to you for being there for him. 13일까지 열리는 재심 위원회에서는 총 130여 건의 사면 관련 공청회가 진행됩니다. 아직 정확한 기한과 판결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재심위의 사면이 통과돼도 최종 판결은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결정합니다. 라우너 주지사는 일전에 주 예산 확보를 위해 복역 중인 모범수 사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년 재선을 위한 표밭 다지기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앤드류의 경우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인 인도 명령을 통한 한국으로의 강제 송환 가능성 역시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KBC 뉴스 이예빈입니다.